혀가 살려야 한다. 네가 꼭, 꼭 살려야 해. 앞으로 일 열심히 하고 임마. 근데 오늘 영상 두 개 올라온 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개새끼. 자막 같은 것도 좀 달고 그래야지. 씨발 그냥 그럼 날로 먹니 개새끼.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와 유니크 영상이다. 희귀 영상. 민중의 노래 아리라 아리라. 아리요 아리랑 코케로 넘어간털 나라. 자 코드로 끌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rule, don't you forget it. That will pass. See you later. 자 아리랑님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자 시작부터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코트를 웃겨라. 허나 여러분들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코너는 다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고 또 예 항상 웃길 수만은 없는 법이죠. 자, 이런 것들은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h, Allah Akbar. Oh, fucking America. Oh, irashai mase. Oh, dojo dojo. Oh my gosh. Oh, yes.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서울 사는 25이요. 서울 사는 25살? 네. 오케이. 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 줄래? 방송 본 지 얼마 됐어?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방구석 여포님 나와주세요. 택배 번호도 모르면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울코트 걱정이네. 방구석 여포 저 그만 하세요 이거. 예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알려진 웃음 코드도 아니고 한데 이거 새로 자꾸 밀려고 하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장난으로 같이 이렇게 방송한 부분을 자꾸 따라 하시는 거는 저 별로 원치 않아요. 그만하세요. 택배 번호도 모르면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대표 번호도 모르시고 지금 장사하시는 거예요? 에! 아니요. 그게 아니. 웃긴데 그냥? 어, 웃겨요. 예. 다음. 자, 오늘은 자리를 바꾸겠어요. 그래. 오늘은 민지가 태훈이랑 앉는 걸로 하자. 민지야. 잘 부탁해. 예 울어. 잠깐만. 아 왜 울어? 아 왜 우는데? 아 씨발 어이가 없네. 내가 무슨 아 내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였어? 초등학교 때? 성지 초등학교는 어딨어? 성지 초등학교 어딨어? 나 중앙 초등학교 나왔는데 성지 초등학교다. 사람을 그냥 성지인으로 만드네. 나 그냥 성지 고등학교 1년밖에 안 다녔어. 1년밖에 딱 1년. 그냥 진짜 1년.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아니 저기 아 나 빡쳐. 아 혈압 오르네. 어? 아니 같은 그 학우한테 민지야라고 불렀는데 운다고? 와 쉣. 다음. 나 그 자비 여기 근처에 뭐 맛집 없어? 네 여기 근처에 어느 쪽으로 이 길로 가지면 고기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시리야 너는 뭐 여기 뭐 맛집이 있을 것 같아? 네 맞거든. 한대 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 말라고. 아 씨발 이 새끼들. 아 진짜 너무 반복 개그만 해. 아 하지 마. 아 뭐든지 변희봉으로 바꿔서 하는데.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아 변희봉 그 소스가 진짜 무궁무진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만하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저 변희봉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예? 예전에 내 미동 잘 봤고요. 1년 전에 오버워치 유행할 때도 예? 오버워치 무슨 맥크리 변크리라 그래갖고 뭐 내 이름은 맥크리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 그 오버워치 때부터도 그랬고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변희봉을. 이제 그만 좀 보내줄 때가 됐잖아요. 예?
좀 보내주십시다. 진짜로 그만합시다 이제. 예? 안 웃을 거야. 이거는 인정 안 할 거야 진짜. 변희봉은 정색이야. 노잼. 아, 노잼. 찐득 희발. 찐득. 찐득. 노잼. 병신. 내가 저거보다 더 잘 웃길 자신 있다. 응, 병신. 찐득. 나 찐따 아니라서 안 하는 건데. 찐따 새끼들. 이게 여러분들 반응이래요. 굉장히 관찰자 시점에서 예. 우리 코트를 웃겨라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세. 약간 좀 공감해요. 찐득. 그리고 자, 돈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코트 여친. 자, 여러분들 이런 자잘한 아이디어에서 근데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코트 여친? 지금 신음 소리 났던 것 같은데. 아, 오빠 역해줘. 너 이 신갈보야 이년아. 신갈보야 이년아. 신갈보야 이년아. 야 이 개새끼야. 야 신갈보야 이년아. 너 새 강도지 이년아. 야 이 개새끼야. 아 진짜 씨발 어이없네. 아 진짜. 아니 저기 지하철 욕 할머니가 왜 나와요. 공장이 네 개인 저 할머니가 왜 나오냐고요. 야 조봉준, 너 어제 내가 롤 대리하는 거 했어 안 했어? 아니지 그 슈바지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지금 어디 뭐 하는 건데 지금 아니 아 내가 하라 그랬잖아. 응? 봉준아? 너 또 그렇게 주작할 거야? 너 또 학원 갔다고 주작할 거야? 아니 슈발로 마지 뭐 하는 건데 지금 에 슈발 어디 뭐 하는 거기? 너 그렇게 주작할 거야? 주작할 거야? 아니 야 얘는 올리자. 야 얘는 올리자. 어? 얘는 아 이거 웃겼다. 오케이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자 IP 202136. 자 IP 202136 중딩 로이조님. 중딩 때 로이조. 자 IP 202136 중딩 때 로이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분 후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끌어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새 젊은 사람들 삼광호를 몰라. 그 삼광호 이렇게 하니까 뭐 한강 낙동강 이상의 소름이 발쪽 있죠 저게. 그러니까 전에 앞으로 삼광오리는 꼭 공부해야. 원래 삼광 알아요. 장난한 거예요. 삼광이 뭔데? 일광, 똥광, 파광. 삼광. PD가 장난쳤네. 할아버지 뒷박하신 것 같은데. 요새 젊은 새끼들은 삼광오리는 몰라. 개새끼들 말이야. 이 다음. 안녕하세요. 십진타 TV의 십진타예요. 제가 오늘 해볼 것은 새벽 3시에 엄마 몰래 평점 1점짜리 피자스피너로 모바일 배가면서 문상이랑 컴퓨터 아이폰 무료나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몰래 피자스피너 돌리면서 모바일 배가면서 아 나 왜 이렇게 찐따 TV 놀리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혼돈의 카오스다 진짜. 와 끔찍한 혼종이다. 아이폰 문상 무료 나눔이래. 아 개웃기네. 자 다음. 그래 반갑다. 내 이름 윤태준이야. 이런 개새끼들. 나 저기 수민이 앞에 앉을 거니까 불만인 새끼 나와보라고. 시베알람들. 야 윤태준은 뭐 내 아들을 뜻하는 거야? 나 아들이 없는데. 아 그래 뭐 가상의 인물이니까 그래 뭐 일진 저기 포지션인가 보네. 네 그 사람 아들이래. 뭐? 누군데? 아 왜 그 사람 있잖아 알라우. 뭐? 미스터 씨삐르? 성지구 출신 그 알라우 아크바르? 미스터 식비르.
미스터 식비르는 뭐야? 어? 야, 미스터 식비르 그거 나 옛날에 다음파 TV 그 저기 뭐야? 카카오 TV로 바뀌기 전에 다음파 시절 때 그 파수들이 나한테 닉네임 노래하는 코트에서 미스터 식비르로 바꾸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닉네임이 바로 미스터 식비르야. 어? 이 새끼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새끼 같은데 이거. 파수들이 나한테 미스터 식비르로 닉네임 바꾸라 그랬었어.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혁유아 코트. 편집자랑 저죠? 어, 효가 잠깐 일로 와봐. 예, 왜요? 아씨, 일로 와봐. 옆으로 누워봐. 아, 형 그러지 마요. 일로 와봐 형. 아, 씨발 형아. 진짜 토 나온다. 그만해라. 아, 그 씨발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아, 지금 혁이도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지금 존나 역겨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진짜. 아, 같이 살았었는데, 5개월 동안 같이 살았었는데. 예? 아니, 미친놈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고, 평소에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아, 존나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일로 와봐. 혁아, 일로 와봐. 아, 씨발! 야! 개새끼야! 야, 민수야. 너 왜 자꾸 내 목 뒤에다가 전기 딱딱이 되는 거냐? 내가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니? 너네 엄마가 학부모 회장이라고 막 나가는 모양인데. 야, 이거 봐봐. 어? 이 속이 꽉 찬 나주꿀 배주먹으로 네 명체 팍 꽂히는 순간 바로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한순간이다 이 말이야. 나랑 같은 초등학교 안 나와서 모르나 본데 나 초등학교 때 별명이 모포 장기 F였거든? 기술 한번 걸리면 뼈도 못 추인다고. 뭐래 병신. 그니까 그 까불지 말고 학교 생활 조용히 지내자고. 뭐야? 똥 내 난다. 뭔가 해피리야. 아, 뭐야? 다음. 부배 군 시절. 지금 군가를 실시한다. 부배 군 시절. 어, 재밌을 것 같아. 잠깐. 지금부터 군가를 실시한다.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맛있는 단어이 많고 많지만 반언일까 단어이 맛있는 단어이 다음엔 난 단어가 단어가 뜨겁게 아 사랑 뜨겁게 아 김창석 엎드려. 김창석이 아니라 한창석이야 이 새끼야. 어? 아이 좀 부족했는데. 아니 처음에는 좀 웃겼는데 아 약간 계속 가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나는 중딩 때 로이저가 좀 더 재밌었는데 이거 후보에 넣긴 조금 약하다. 아 조금 약하다. 아 약간 아, 약했다. 그래 생각합니다. 돈의 영상 두 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 지뢰찾기예요. 세상 제일 무서운 게임. 병신. 아 진짜 병신이다. 와. 자, 돈의 영상 두 개 들어왔는데 저게 사실 저 때는 저 그때 제가 좀 방송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이거 후원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추천 많이 눌러주시면은 진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공포게임 준비됐다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잠 못 잘 거라고 하면서 낚시를 했었죠 사실은. 그래놓고 저래놓고 예, 저 공포게임 저거 한답시고 아 저때 욕 엄청 먹었어요 진짜. 예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지뢰찾기예요. 아휴. 저러고 요거도 먹고 방종하고 그랬죠. 저랬으니까 안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아, 진짜 방송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어 저 때.
말아먹었지. 돈이 형. 아, 식사 왔거든요. 이거 어디서 걸죠? 그 안 시켰는데요. 안 시켰다고요? 네. 아니 발보채, 라조기, 탕수육, 고량주 두 병. 이 엔터테인먼트 맞거든요? 그것 봐요. 여기선 어떤 그런 거 안 시켜 먹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요. 아, 여기서 시켰다고요? 나가라고요. 아니 시켜... 안 들려요? 아, 미치겠네. 여기다 나가달란 말이에요. 아니 안 시키면 안 시킨 거지 왜 화를 내요 지금. 나가요. 그 안 들려요? 못 들었어요? 아이 씨발년 말은 싸가지 말고. 하나 씨발. 야 짜장면 안 먹어봤어요? 너 지금 다음. 부 부메랑이 날아가다가 매 목정자가 처맞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학교 끝났다. 야 태훈아 내일 보자. 아니 태훈아 내일 봐. 아니 그 태훈아 내일 봐. 아니 개새끼야 안경에 자물쇠 풀어주고 가야지. 아니 진짜 씨발 어이없네. 아니 그만해라 얘들아. 어? 아니 누가 보면 진짜 내가 저희 학창시절 때 괴롭힘만 당했던 사람 괴롭힘 받았던 기억밖에 없는 사람을 알겠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어? 돈의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프리카 스트리밍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 30살 이제 군대를 갑니다. 원래 현역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영장을 제가 8월 28일인가 그때 받았는데 상근 예비역으로 제가 영장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또 현역을 못 가서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또 현역 가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현역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또 상근으로 이제 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가는지는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은 가기 전까지는 제가 꾸준하게 콘텐츠도 하고 방송을 해가지고 영상은 올라올 테니까 그거 봐주시고 제가 군대 가기 전날 제가 이제 그냥 느닷없이 제가 군대를 간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죄송스럽고 예, 드디어 가네요. 제가 네, 거의 한 1년 9개월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군대 생활이 제가 노는 게 아니라 또 상근이면 출퇴근인데 컨텐츠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향후 이제 방송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제가 짜가지고 군대에 갔다 와서 돌아오는 날 더 재미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고 네, 당연히 남자로서 가야 돼. 아프리카 운영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죠. 자, 웃자고 한 말이야. 웃자고 한 말이야. 아이, 뭘 가요, 가기는. 웃자고 한 말입니다. 제가 왜 갑니까, 아프리카를. 자, 다음, 그냥, 저, 뭐야,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려고 한 거고, 예, 제가 왜 가면 왜 갑니까? 가봤자 좋은 얘기 못 듣죠. 빈집 털이라는 얘기나 듣겠고, 또, 거기서 또 잘 안 되면 또 뭐, 좋은 소리 절대 못 들을 텐데, 좋은 소리 들으려면은, 여기서 더 성공을 해야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 물론 좋은 소리 들으려고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야, 안녕하세요. 이게 아프리카 너버비지 노조비. 재미없어. 다음. 야, 신병. 오늘 아침 뭐야? 된장찌개입니다. 너 뭐야? 병신이야? 어허, 그런만 하면 안 돼. 야, 단아까 안 쓰냐? 알았다. 알았다. 다음.
삼행시로 삼행시 지어보겠습니다. 삼. 뭐해 씨발. 삼 문을 띄워줘야지 하지. 띄웠잖아. 안 해 이 개새끼야. 띄웠잖아! 너나 가지고 노는 거야 다들? 진짜 열받게 하지 마라. 어?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어?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스트리머나 BJ가 아니야. 어? 사실 저는 사랑해. 아 씨발 존나 어색해. 이게 뭐야. 진짜 무슨 못 말하는 거야. 형 좀 웃지 말고. 어? 다음. 50만 구독자 때 듀오코어 컴퓨터 하나, 100만대 CRT 모니터랑 볼마우스. 아 슈바이게 걸리네. 아, 주장이 제 섬이 댕깁니다. 야 이거 봐봐. 이거 존나 웃기다. 야 태훈아 이리 와봐. 왜? 태훈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알겠다. 야 윤태훈 가만히 안 있어? 차렷. 알겠어. 야 얘 뽑자. 야 얘 존나 웃긴다. 얘 솔직히 웃겼다. 나 진짜 빵 터졌다. 제일 웃겼다. 얘가 오늘 나한테는 제일 웃겼어. 와. 내가 얘 닉네임이 저 이응이응님이고 IP 주 사이피 쓸게요. 아 존나 웃겼다 이거. 구경거리. 아니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저의 어떤 뭐 중학교 때 태훈이 초등학교 때 태훈이 막 소환해가지고 막 그렇게 웃겨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이분이 제일 재밌게 묘사를 하셔서 솔직히 특히 이 전기 딱딱이로 전기 똑딱이로 딱 두 번 했을 때 그 제 반응이 너무 귀여웠어요. 약간 볼게요 다시. 야 이거 봐봐. 이거 존나 웃기다. 야 태훈아 이리 와봐. 왜? 태훈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알겠다. 야 윤태훈 가만히 안 있어? 차렷. 알겠어. 아, 나 이건 진짜 웃겼다. 자, 구경거리님, 예, 자, 그리고 중딩 때 로이죠. 이분이나 이제 두 분, 후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웃겼다. 아, 그냥 죄송한데, 중딩 때 로이조님, 뺄게요. 저 구경거리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예. 아, 이거는, 묘사가 너무 웃겼어. 자, 다음. 돈의 영상 하나 볼게요. 아, 애들이 자꾸. 이제 또 계란을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고 이제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먹. 어우. 와. 미치셨네. 저분 아프리카 있을 때 상당히 한편으로 좀 미친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미치셨네. 좋은 뜻에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오늘이 지나면
IS야 이빨. 알라악발! 스틱빌! 알라악발! 알라악발! 스틱빌! 그만합시다. 꼬꼬까까. 그만 좀 합시다. 자, 돈의 영상 좀 보겠습니다. Because the lizard baby wasn't born anywhere near Lake Okoboji. Oka what? Boji. Okoboji.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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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구만. 즐길 거야. 혀가 살려야 한다. 네가 꼭 살려야 해.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월급 받기 위해선 이런 것도 살릴 줄 알아야지. 너 편집자잖아. 에? 이제 나랑 일한 지도 반년이 넘었는데. 에? 아니, 1년이 다 돼가는데 살려야 된다. 꼭 살려라. 알겠지? 속보 권역 9월 4일 입대 결정. 네가 책임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너의 책임입니다. 돈의 형사.